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은 뭘까요? CS윈드와 삼성물산, 토니모리, 큐브엔터, CNC인터내셔널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최진욱 본부장의 종목은 DLENC와 네이버, LNF, CS베어링, HK이노엔 이렇게 10가지를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리스트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 보니까 두 분이 또 늘 강조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눈에 띈다, 이 종목 관심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저희에게 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중기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단기로 트레이딩해도 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님이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CS윈드인데요. CS윈드. 제 그 방송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글자 수 보시면 딱 화살표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컨셉으로 제가 잡아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조금은 시간 걸릴 수 있지만 다들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하신 거예요? 아, 다 또 저의 그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CS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풍력 쪽입니다. 사실 뭐 이런 풍력과 태양광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매매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S윈드에서는 베스타스에서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네. 이 부분이 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풍력에 대한 이런 설치량들이 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강해지게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네. 4분기에 나왔던 신규 수주가 6.2기가 왔던데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했을 때는 뭐 거의 500%가 넘는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수주가 몰아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또 타워 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하부 구조물 쪽으로도 이제 시장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베스타스 뭐 글로벌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뭐 정책장 같은 경우도 87대 13에서 6대 4 비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풍력 산업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지방에는 관련된 사업권들이 좀 진행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들도 여러분들 좀 많이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CS윈드 풍력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로 최 본부장님 승진하신 건가? 직함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축하를 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면 되겠고요. 승진하셨습니다. 새해. 그러니까 그 의미로 좋은 종목을 빨리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DLENC를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뭐 일단 아직까지 DLENC가 계속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네. 여전히 상승 여력 부분들이 충분히 크게 열려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뭐 이제 2년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한 차례 좀 이틀간의 지금 조정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 뭐 5일선을 깨고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 5일선 부근의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좀 진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현재도 뭐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다소 이제 플랜트 부분 쪽에서 좀 독보적인 성장성이 계속해서 DLENC 쪽에서 지금 꾸준하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올해 이제 플랜트 부분 쪽에 있어서의 좀 실적 성장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올해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또한 이제 플랜트 프로젝트 안에서는 지금 샤힌 프로젝트랑 러시아 폴리머 유닛 프로젝트 좀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착공이 본격화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년도에 있었던 이제 플랜트 부분들의 매출 대비해서는 올해 이제 대규모적 프로젝트가 두 개가 좀 본격화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해가 조금 더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향후 이익률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충분하게 DLENC 쪽에서는 좀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란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올해 좀 실적 시즌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좀 긍정적인 주주 환원책까지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LENC 첫 번째 종목으로
최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 본부장님이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사실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좀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어느 정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 또 이제 뭐 아무래도 상속세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지분들에 대한 출하회가 나타나서 좀 강제적으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럴 때 좀 기회를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좀 굉장히 강력한 뭐 외침이 있었던 상황이죠. 자사주에 대한 전량 소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배당금도 계속적으로 좀 최저 수준을 일단 유지를 하고 또 이제 계속 확대를 해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또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설업 같은 경우는 지금 PF 문제가 터질 정도로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사업 부분이 역대 최고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권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계속 응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굉장히 PBR이 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분보다 사실은 또 아직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바이오로직스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괜히 바이오로직스를 얘기를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이렇게 눌렸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 소개를 해주셨고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삼성물산 슬슬 담아야 되는 타이밍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저는 좀 네이버를 좀 준비를 네이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올해 좀 들어가지고 좀 긍정적인 주가 랠리가 계속해서 좀 들어와지고 있는데 네. 뭐 월봉상에서만 놓고 봐도 이제 막 저는 좀 출발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들고 왔던 부분들이 있고 일단 지금 치즈직 같은 경우가 12월에 첫 런칭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TV를 바짝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기여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단가가 높은 동영상 광고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광고 매출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네. 상황이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네이버에는 지금 이용자 같은 경우도 지금 퍼스트 파티를 계속해서 활동을 해가지고 광고 타겟팅 마케팅을 계속 네이버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광고적인 좀 효율화는 올해 들어서가 좀 기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지금 GPT 스토어 출시 이후로도 지금 상업적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게 AI 이용목적입니다. 이 AI 이용목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네이버의 좀 외형 성장폭과 실적 성장 좀 두 마리 토끼가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막 중장기 평을 돌파를 해주고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현 구간도 좀 초입으로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관점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만큼 현 구간에서 좀 큰 폭으로 밀리는 부분들 없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역시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주가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까지 봤고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는 뭡니까? 네, 화장품 쪽에서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오늘 좀 화장품 쪽을 많이 들고 왔는데 네. 분위기가 또 상당히 좀 좋지 않겠습니까?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런 최근에 화장품들에 대한 실적 기조 그리고 뭐 비슷한 스토리 라인으로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리포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뭐 내용만 보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습니다. 기본적 분석 자체가 뭐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로드샵이나 유통점, 면세 쪽에 대한 이제 매장에 대한 축소를 하면서 고정비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로드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업황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좀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질 개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화장품 OEM 쪽에서 좀 대장주로 보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더라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실적적으로 부분에서 좀 좋은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부터도 한 두 배 이상이 더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과 해외 쪽에 대한 뭐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유통점이 상당히 매출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데, 뭐 이게 클리오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자체를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이런 기대감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니 모리 이야기 해주시면 화장품 관련 쪽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화장품 쪽에 살펴봐야 된다. 지금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자, 이제 다음 종목 최진욱 본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이제 LNF를 좀 준비를 LNF? 했습니다. 네, 일단 네. 뭐 LNF 같은 경우도 일단 뭐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거란 이야기는 뭐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네.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뭐 주가에는 그렇게 뭐 큰 폭으로 민감하게는 좀 반응을 안 해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좀 선별적인 악재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가에 좀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 이제는 좀 LNF가 밸류상의 좀 가치를 확실하게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시기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저가 매수를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이다라는 것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그만큼 LNF 같은 게 아직까지 단기 실적 부분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좀 부족한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고객사 다변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앞으로 견조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만큼 좀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좀 테슬라의 판매량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 회복도 LNF 쪽에서는 좀 무난하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 부분대에서 매력도를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현재도 뭐 테슬라 직납 계약 부분들이라든지 뭐 유럽 신규 고객 향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양극재 쪽에서의 오히려 좀 긍정적인 수주 증가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LNF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60일선은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2차전지 관련 종목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큐브 엔터입니다. 엔터주.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엔터주들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큐브 엔터 좀 모처럼 또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하는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앨범에 따른 실적이 개선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앨범 판매량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쵸. 물론 이제 너무 과하게 높아졌을 때는 그 전 앨범과 비교가 되면서 약간의 좀 우려감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 줄어들어도 사실 이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기대감은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OPM 수준이 10% 이상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여자 아이들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백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사실 돈은 보이그룹이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네. 보이그룹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 아이돌 데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제 엔터 쪽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게 된 계기가 중국향 앨범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단기적으로 공구가 줄어들면서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우기 멤버가 또 이제 중국향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본 시장에서의 좀 팬덤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긴 또 앨범 엄청나게 사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역적인 또 매력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닥권에서 좀 흐름들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큐브 엔터를 또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좀 CS 베어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CS 네, 뭐 일단 뭐 네. CS 인드랑 똑같이 뭐 여전히 지금 뭐 단기적인 상승을 노린다기보다는 네. 충분하게 지금 이제 가치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이제 CS 베어링의 지금 생산 설비 라인들 부분들이 전량 베트남 쪽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운송비라든지 인건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좀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경쟁사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관점으로 좀 한 차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납기라든지 품질 부분들이 있어서도 뭐 CS 베어링
베어링 쪽에서는 전혀 걱정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원가 절감까지 현재 상황에서는 CS 베어링 쪽에서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속적인 성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좀 말씀해드립니다. 현재도 지금 지위 증설과 지금 신규 고객사 유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본격적인 실적 성장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좀 탄력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지금 지위 같은 경우도 현재도 기보유 공장 증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캐파 확장이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앞으로 좀 수주 물량에 대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관점 그리고 거기에 좀 매출 성장까지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로 인한 좀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한 차례 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일단 현재까지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줬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좀 충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도 나왔습니다. 아까 한창원 본부장님 CS 윈드도 소개해 주셨는데 각각 CS 관련 종목 하나씩 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한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네, 뭐 이 종목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주가가 눌렸을 때 엘프 뷰티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반등 나올 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미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벌써 주가가 한 50%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ODM 쪽에서 특히나 CNC 같은 경우 색조나 립 제품에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요. 66%가 넘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 쪽에서 가장 그래도 편안하게 많은 걸 살 수 있는 게 또 립 제품 품이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입술이에요. 입술이나 눈 쪽 바꾸면은 확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쪽 비중을 다 합하면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SNS 쪽과 이제 구전 마케팅 쪽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HMB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핫하게 움직이는 쪽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 네. 그래서 CNC 밑에 이제 제품들도 그런 쪽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 쪽에서 특히나 관련된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확대 기조들이 나타나는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스킨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되어가고 있는 쪽에서 이제 하나씩 붙이는 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또 성장 기조가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하차원 본부장님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한번 더 강조를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상승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보겠고 자 이번에는 최진호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인데 HK이노엔 네. 가져오셨잖아요. HK이노엔 최 본부장님도 이것도 최 본부장님이 사랑하는 종목 같은데 자 근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시청자분들이 가온님께서 일단 유튜브에서 HK이노엔 좋은 리포트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움직이질 않나요? 도대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길래 최진호 본부장님은 이거 알려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장투미주님도 이것도 관심, 뭐 방송이나 이런 리포트 많이 나오는데 왜 안 갑니까? 레몬트리님은 HK이노엔 안 가는 종목 중 하나인 듯 상장할 때 사서 손절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HK이노엔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실적 부분들이 뭐 도드라지게 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비하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자사 주력 제품이라든지 KK 부분들 공동 판매 계약을 올해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올해 다시 체결하면서 보령 카나보랑 같이 공동 판매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한 영업 마진 부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나서 움직여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아직 좀 미국 쪽에서도 임상이 또 진행이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까지 지금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임상 결과가 올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로 인한 좀 주가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게 되면 HK이노엔 같은 경우가 주가를 지금 큰 폭으로 빼지는 않거든요. 주가를 큰 폭으로 빼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 관망 투심이 좀 굉장히 좀 저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이제 하단으로 빼줄 수 있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만약에 임상 부분들과 K-캡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영업 마진 부분들이 확실하게 도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른 밸류 가치를 충분히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5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들고 갈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구간이 이제 앞전에 좀 매물이 워낙 좀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좀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좀 현 구간에서 뭐 크게 큰 폭으로 밀리는 부분들만 없다면 저는 5만 2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 이노행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매물대 통과하고 있는,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5만 2천 원까지 목표 가격 제시해 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렸는데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